정훈이에 대해서. 앵커님에 대한 어떤 거예요? 그럼 예를 들자면은 정훈이가 예전에 만나던 여자가 죽었다든가. 네? 그것까지 몰랐나 보네. 살해당했어요, 스토커한테.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. 아, 난 또 진지한 사이라고 해서 모든 걸 털어놓고 얘기하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네요. 내 말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정훈이 주치의로서 노파심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고, 아니면 오랫동안 봐온 어른의 자식 걱정이라고 들어주면 좋겠어요. 네, 괜찮아요. 편하게 말씀하세요. 정훈이한테 그 여자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. 첫사랑이었으니까. 그 서연이 죽고 나서 많이 아파했어요. 서연이라고요? 예, 정서연이. 뭐 정훈이가 서연이를 보내주고 새로운 사람을 마음에 담게 된 건 고마운 일인데 한편으론 걱정이 많이 돼요. 평생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남자. 감당할 수 있겠어요? 저는 뭐든 다 괜찮아요. 앵커님만 괜찮다면 전 괜찮아요.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